안 되겠다 이거. 됐다 진짜. 됐다 됐다. 아 빡세네 이거. 됐다. 어? 야 각 나온 것 같다. 안 젖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각 나왔어. 각 나왔다. 각 나왔네. 제대로 나왔네. 끝났네 게임. 야 너무 쉽다. 이게 1페이지 아니야? 이렇게 쉽게 끝난다고? 야 이게 뭐야 씨. 이게 뭐야 씨. 야 이게 뭐야 씨. 아니 후반 보스 맞아 이거? 마지막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왕 나오는 건가 이제? 이제 무명왕인가요? 무희양? 무명왕이랑 무희양이랑 똑같은 건가? 야 날 어디다 옮겨버렸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저를 소환한 사람이 있대요. 로스릭의 깃발을 줬던 아줌마인데. 아. 오케이. 아까 거기냐? 왕의 장작과 거인 요매 소울을 얻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야 이 아줌마 피가 엄청 많이 흘렸는데? 아 얘 엄청 맨 처음에 그거 아니야. 아 이 아주머니 이거 맨 처음에 여기 밑에 보스 있었잖아. 여기 밑에 보스 있었고. 아 기억나네 기억나네. 오케이. 자 맹세 수반을 줬냐 나한테? 맹세 수반을 주는데 욕을 받으면은 아 이제 무이와라는 캐릭터가 저랑 싸운다네요. 나온다. 잠깐만 나 무기도 안 바꿨는데. 씨. 뒤질각인데 이거. 보스가 두 명이었잖아. 한 방에 깨야 된다는 얘긴데. 이 아줌마 눈이 없으신가요? 아, 날 바라보고 있구나. 오 3타? 어 공격질이네. 오 공격질이야 공격질. 뭐야 피바라 피바라. 이 아줌마 코믹하신 분이네 이거. 아 이거 딱 봐도 이거 뭐야 쌍칼이야? 야 이 미친. 와 이거 뭔 패턴이야 이거. 끝났다. 딱 보니까 엉덩이만 봐야 되네. 뭐야 나 어디 갔어?
잠깐만 침착해. 그냥 잠불 한번 먹. 아, 잠불 이미 먹어진 상태네. 아, 씨. 이거 집중해야겠다. 야, 이씨. 야, 나 이제 처음이야, 처음. 어, 개잘 피했어. 어이구. 아유, 안 돼. 이씨. 아, 망했네 이거. 이걸 아무리 가드해도 될 부분이 아닌데. 맞다이 맞다이 떴어. 와, 이거 뭐야. 아, 개잘 싸우고 있었는데. 아, 아니, 딜을 노리는데, 계속 딜을 노렸는데, 어, 계속 딜을 노렸었는데, 한번 맞다이 한번 떴던 거고. 여기를 가려면은, 지금, 저기 지점이 어디냐. 로스릭의 높은 벽으로 가야 된다네? 로스릭의 높은 벽. 되게, 저, 맨 처음이었는데. 아, 예전에 여기 쇼컷 많이 갔었던 지역이구나. 어. 여기였나? 일로 갔었지? 아, 오케이. 여기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나 여긴 줄 알았는데, 지금? 공략에서 일로 가라고 나왔어. 아, 또 오지게 때리네, 또, 씨. 잡아. 이런 애들은 뭐, 이제 아무것도 아니지, 뭐. 끝이 아니었구나. 가자. 자, 여기서 이제 바로 내려갔던가? 어떻게 갔었지? 여기서 이제 네, 일로 가가지고, 아, 저 위에네. 됐다, 찾았다. 맞아. 길이 이 길이었어. 자, 갑시다. 소울이 근데 4만이나 남겨두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먼저 소울부터 먹던지 해야겠다. 자, 들어가자. 어우, 놀래라. 아주머니, 소울 먹을 때가 좀 봐줍시다. 오케이, 시작하자고요. 아유, 최악의 수를 넣었다, 내가. 씨. 큰일 났네. 와, 이거 완전 아까만큼 안 되는데, 상황이? 내가 여유로워서는. 뭐 해? 어, 오케이, 빠지고 패닝 되지 않을까? 안 되네. 여기까지. 오케이. 쌍칼이다, 쌍칼. 이 페이지다. 어, 처음 시작부터 100이 들어가는구나. 자, 됐다. 자, 끝났어. 정면에 싸우면 안 되고요. 오우, 야, 갈 뻔했어. 오케이. 가비. 우와. 뭐 한다, 뭐 해. 오케이.
좋은데? 상황 나쁘지 않은데? 에스플 먹어서 정말 다행이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죽어요. 야, 이 페이지에 깼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들? 어? 그냥 깨버렸어. 그냥 이트에 깼어, 그냥 이트에. 야, 이 정도면 아까 처음에 그냥 에스트병만 제대로 있었으면 그냥 깼는데? 어, 씨, 그냥 깼는데? 뭐야 이게? 강적은 캡을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편집할 필요도 없는데 이거는? 그냥 깼는데 이거? 뭐야 이게? 그냥 이것도 설마 대검으로 못 잡는 보스인가요? 그냥 다 잡아버렸는데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오늘? 그러면? 오케이. 아, 이제 무이셋을 준다네. 한번 입어나 보자. 소울 10만 됐어. 아, 지리네. 아, 일단은 집에 가서 시녀한테 가면은 무이셋을 준대. 자, 그 다음에 시녀 얘인가? 얘한테서 뭘 해야 되냐? 이야기를 해야 되나? 재를 건네줘야 되나? 탐구자의 재. 일단 이거 건네줘야 되니까 주자. 제사장이 와서 신혁에 다가가면 아이템 목록을 확인하라네요. 구입하는 목록이 있나? 여기서 보면 이건가? 총에 이거 아니고 여기서 무희셋이 있대. 무희. 아, 이거구나. 오, 야, 엄청 비싸. 이게 좋은가? 무이셋이 지금 내 거보다 나은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간지나나 이게? 입으면? 사기엔 너무 비싼데? 사봐? 방송 위에서? 결제? 방송 위에서 결제. 자,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누릅시다. 어우, 돈 떨어지는 것 봐. 씨. 3만원 썼어. 그래, 룩달? 와, 오, 야, 잠깐만, 야, 갑옷, 오, 야, 개멋있네? 오, 생각보다 디자인이 꽤 있는데? 여기있다. 야, 근데 나 여자 된 거 같아. 멋있긴 한데. 야, 여자 아니야? 군대에서 무슨 바지 줄여 입은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좀 약간 알라딘 같은 느낌도 좀 나고. 그러네요. 니가 팡팡해졌어. 라인이 완전 골반 라인 여잔데 이거. 자, 지구력이나 올립시다. 오케이, 레벨 2업 할 수 있네요. 오케이, 허리도 슬림해지고. 그러니까 라인이 약간 좀 그런 것 같아. 이거 캐릭터를 있잖아, 그거 한 것 같아. 그 뭐 스카이림처럼 이 그 패치한 것 같아. 모드를 깐 것 같아. 여기서 대가리를 이걸로 바꾸는 거지.
이건 진짜 안 어울린다 이거. 이거? 야 이거 늙었냐 내가? 얼굴이 성녀. 아유 뭐야 이게. 아 괜히 세트가 있는게 아니네. 어둠의 가면. 아 디자인이 이게 뭐니. 이게 생긴거 완전 다르네. 야 잠깐만 이거 이거. 오 야 이거 괜찮다 이거. 아 잠깐만 왜 또 디자인이 한쪽으로 또 치우쳤냐. 같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좀 차야 되는데 이거. 뭔가 이거 조금씩 아쉽다. 좀 이건 정말 아쉽네요. 이 디자인 정말 아쉽네요. 이거 양쪽으로 이렇게 만약에 오른쪽처럼만 이렇게 딱 됐어도 왼쪽이 됐어도 어 얘기를 안 했는데 어 조금 아쉽네. 무게감이 근데 굉장히 줄었어요. 58.3%로 돼버렸네요. 되게 줄었네요 무게감이. 엄청 다르네. 기사갑옷, 기사갑옷이 조금 더 낫긴 한데. 냉기, 마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무기의 갑옷이 가벼워서 좋은 것 빼고는 좋은 점은 없네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점이긴 하지 가벼운 것도. 오케이.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보스를 생각지도 않게 꽤 진도도 많이 빼고 두 개나 다 잡아버렸는데. 자 오늘은 이제 다음 보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용의 용사냥꾼의 갑주를 입게 되거든요. 그 옷이 진짜 멋있으니까 다음주에 정말 기대해도 됩니다. 제가 그 옷을 너무 갖고 싶었는데 다음주에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고요. 저 왼쪽 밑에 있는 조마문 들어가시면 구독하기 있으니까 구독하기 꼭꼭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은 구독하기가 있어요. 구독하기 누르시고 유튜브에서 더 많은 영상 많으니까 비디오 게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